반갑습니다. 네. 성경은 배구 자는 거야. 그런 거 들어와. 그러다가 500만 원이 크게 보이는 거. 저기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그거를 믿기만 하면 네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게 너무 든든한 거예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몇 년 만에 나오신 거죠? 내가 매일 기쁘게? 제가 2015년에 나왔나요? 16년. 네, 네. 2015년 세례받고 2016년에 나와서 네, 네. 지금 3년 만인가요? 만 3년. 그쵸. 만 3년. 예. 그러면 우리 저 CTS 시청자 여러분께 네. 저 인사 좀 드리세요. 먼저. 아, 네. 아,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혜련입니다. 진짜 간증프로에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네.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떨렸고 무얼 이야기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게 3년이 지났는데요. 그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진짜 조혜련 씨가 아니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네. 3년 전에 쇼킹했어요. 그리고 또 이분께서 간증집회 다니시면서 하셨던 게 성경 외안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서 막 혼을 내셨거든요. 아이고. 성경 읽기 바람잡이라고 네. 얘기해요. 네네. 성경 바람잡이. 성경 바람잡이. 예, 예. 저는 사실 성경만 안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45년을 내가 누구인가에 참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힘들지? 그거에 집중해서 하니까 너무 버거웠는데 네. 45세에 이제 예수 딱 믿고 답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졌고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두 손가락에 들어가는 성경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웠죠.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네. 그 성경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주위에 이제 그 우리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네, 친구들도 네. 그때 제가 성경 읽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게 하나님 기쁘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 주신 마음이 성경 바람잡이를 해라. 네. 자, 집사님. 네. 여기 정말 이뻐. 여기. 이 사진. 아, 작가님이 찍으신 거예요? 예? 작가 선생님께서? 예, 작가님이 찍으신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이게 간증집이죠? 네. 간증집이 언제 나온 거예요? 작년 4월에 나왔어요. 작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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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름을 어떻게 네. 지을까 고민을 네네. 많이 했는데 이제 남편 통해서 제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어떤 이름이 좋을까? 새로운 조혜련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칫솔질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 딱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반전의 인생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진짜 예수 모르고 성경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예. 지금은 성경만 읽고 예수를 너무도 사랑하고 이런 반전은 뭘까? 그래서 이 이름이 나와서 이제 간증집을 쓰게 되었죠. 반전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요즘도 공부해 그죠? 네. 대학교를 다니세요?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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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박사 코스? 네. 제가 신학대학원, 피어선 신학대학원에 네. 다니고 있어요. 어디죠? 저기 평택? 평택대학교의 이제 이름이 신학대학원은 피어선 신학대학원인데 그렇죠. 네. 피어선이 원래 이름이죠. 네네네네. 그래서 역사신학 박사 과정에 있어요. 와, 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제 한 학기 마쳤고 네. 예, 9월부터 다시 2학기 시작되죠. 네. 아니 이거 왜 시작했어요? 죄송해서요. 네. 이 뛰어난 하나님의 이 법칙, 이 진리를 이제 알게 돼서 예. 너무 죄송하고 너무 잘 알고 싶고 예.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쉽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요. 예, 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읽기에는 너무 어렵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두려운 존재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렇지 않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너무 일독할 때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진짜 사람이 읽을 책이 아니야 하면서 어린이 성경을 사봤거든요. 네. 근데 어린이 성경이 겉표지만 분홍색이고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25,000원만 버렸어요. 딸이라도 안 읽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참 짓궂다고 생각했어. 아니 하나님, 아니 7세가 있는데 7세가 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근데 너무 어려워. 이것은 신명기에 보더라도 이 말씀을, 이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일어나든지 앉든지 눕든지 이걸 묵상하고 가르치라는 그것이 아 어린이도 알고 나이 드신 분들도 알고 다 알 수 있는 거구나. 단지 우리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보이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아멘. 그것을 제가 개그맨이니까 개그스럽게 어떻게든 역사적으로다가 쫌내가지고 그걸 하다가 하나님한테 가야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다닙니다. 그래, 아 잘하셨어요. 진짜 쉽게 설명을 해요. 재밌게 하죠. 정말 재밌고 아니, 쉽게.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죠? 은사를 주셨는데. 근데 가면서 집사님, 소개할 게 또 있어. 뭐가 많아요, 많아, 진짜. 정말. 네, 뭘 많이 가져왔네요. 이, 이거는 뭐예요? 사랑의 엄마. 이거 요새 대학로에서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대학로에서 하는 공연인데 십자가를 걸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극은 아닌데 이 엄마 집이 배경인데요. 엄마 집 딱 우측에 커다란 십자가를 딱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학로 공연 보러 뭐야 저 십자가 십자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엄마가 철동이라는 아들을 생성 장사하면서 키우는 그 내용인데요. 옛날에 왜 제가 울엄마라는 경서가 했던 그 코너 울엄마라는 작품 있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 엄마 최복순 씨가 아이들을 키웠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친정엄마. 네. 근데 이제 제가 쓴 건 아니지만 부산이 고향인 윤진아라는 연출이 이 극작으로 이제 썼는데 이 연극을 보러 갔다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의 엄마 하면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코드가 아닌데 그 연극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하면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 연극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지금 앵콜 공연 들어간 걸 알고 있어요? 네, 4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꽉 채워주셔서 거의 14,000명이 그 작은 극장에 봤어요. 저 극장이죠.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네. 저게 이제 엄마가 죽기 전에 아이를 어떻게 낳았고 키우고 그리고 이제 암에 걸린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사러 갔다가 비 오는 날 아들이 엄마를 발견한 거죠. 하여 저렇게 아들들은 엄마한테 특특 때 특히 부산 쪽이라서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진짜 마음 깊은데. 이게 공연이 언제까지 연장해요? 9월 15일까지입니다. 9월 15일까지 이제 앵콜 공연? 네. 장소는 네. 갔고요? 아니요. 장소는 바뀌었네? 훨씬 더 넓은 유니플렉스라고 되게 큰 극장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로에서 이게 앵콜 공연 들어가고 극장 객석 수도 큰 데로 갔다는 얘기는 잘 된다. 세상 얘기로 장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흥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왜냐면 이게 엄마들끼리 오셔서 보다가 자녀분들을 데리고 와요. 야, 이게 왜냐면 재갈량률이 엄청납니다. 재갈량률 왜냐면 자녀분들한테 엄마의 마음 이렇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김지선 씨가 보러 오셨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울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죠. 네. 아, 이걸 못 봤네 아직 저는. 집사님 보러 오세요. 가야죠. 꼭 가야죠.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는 어느 날은 이게 되게 재밌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웃음이 약간 이게 뭐랄까 마가 뜨는 거예요. 이게 틈이 벌어진다 그럴까? 한 0.3초 엇박자야. 왜 그랬을까 했어요. 목사님이 한 45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대학로에 처음 온 거야. 그래갖고 아 이게 하는데 재밌기는 있는데 웃어도 되나 옆에 집사님 계시면서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엄마가 이제 자기의 암 이 상황을 알고 어떻게 몸이 나빠진지를 알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하러 가요. 그래서 주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고 마음을 정하고 가서 저기에 저 돼지갈비 좀 넉넉하게 주셔서
냉장고에 두고두고 먹을 수 있고 최고로 좋은 걸로 주셔서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울어 막. 다 우고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연기를 할 때 느끼는 건 십자가를 이제 먼저 딱 쳐다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삶을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니 예. 하나님 맡깁니다. 그런데 남겨놓은 제 아들은 어떡합니까? 이 마음이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돼지갈비를 사는 그 마음이 되게 함축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다들 뭐 이제 팬들, 팬층이 있는 팬덤층 그런 작품들이 더 되고 하는데 사랑의 엄마가 이 시대에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극장을 딱 마련하실 때도 기가 막힌 게 아, 그래. 우리가 6월 말에 딱 끝날 때 아, 이 공연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좋은 극장 했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우리 극장이 비었는데 앵콜. 앵콜 할 마음 없냐. 바로 그게 이 유니플렉스에서. 그래서 그분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명함을 딱 주는데 Jesus is love.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학록 쪽에 이렇게 보시다가 너 극장 필요하냐? 너는 작품 필요해? 만나라. 그래갖고 둘을 만나게. 그래갖고 딱 공연이 앵콜이 올라갔는데 제 첫 공연 토요일 날 첫 공연을 딱 하는데 공연 끝났어요. 예. 사람들이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야. 십자가도 몇 배로 커졌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살지만 내 베이스적으로 이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예. 만지게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끝났는데 가세요. 그런데 안 가고 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연 잘 해내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제가 욕심내지 않고 예.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할게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 최성규 집사님 안 왔네요. 가실 거예요. 아니 근데 네. 9월 15일까지 예, 예, 예. 9월 15일까지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에서 예. 사랑의 엄마 앵콜 공연. 네. 아니 근데 지금 맞아. 공연도 공연이지만 지금 간증집회 다니시죠. 거기다 공부하시죠. 거기다가 가르치지요. 그러면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이 저는 사실 이제 보통 여성들보단 남성 호르몬이 많거든요. 근육이 많다 그래야죠. 무슨 남성 호르몬도 많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목소리도 봐봐요. 그래서 그거를 믿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언제나 파이팅이야. 건강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먹는 나이는 어떻게? 그러니까 50 딱 됐는데 네. 1월 19일 날 다리 부러졌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막 성경을 가르치려면 네.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다 선지자서 집어넣어야 되지 막 이걸 일주일 안에 다 하고 막 그거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치니까 그렇죠. 막 이게 과부하가 온 거예요. 그리고 막 청소년들 앞에서 또 하는데 청소년들이 오죽 안 들어요. 막 등줄기에 땀 흐르고 얘들아 집중. 그러면 뭐예요 저 아줌마 막 이러면서 막 맞는 어려움에 철도와 했어 또 가. 그러니까 완전히 브레이크가 이제 필요하니까 네네네네네. 이 머리에 조금 아픔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2, 3일 정도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녹화가 어려울까 했는데 우리 또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예. 기도해 주시고 해서 또 이제 그 속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했어요. 되게 힘들었을 때 이제 예수 믿은 지 5년 됐고 저는 45년을 방황했거든요. 예, 그랬죠. 근데 그거는 저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병원에 있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5년이 끝입니까? 5년 예수 믿고 내가 성경 읽고 이게 마무리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그렇겠지만 하나님 제가 내 몸이 성전인데 제가 너무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제사장으로서. 예. 하나님 관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 관리할게요. 그거 관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 5년이 끝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죠. 아, 그러면 아쉽지. 아니, 투자한 게 얼마인데. 투자한 게 얼마인데. 맞아, 맞아. 아니, 45년 만에 건져냈는데 5년만 쓸 거면 안 되지. 야, 그것도 명답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성미 집사님이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저는 직접 통화를 안 하고 남편이 성면이랑 통화를 하는데 성면이가 그랬대요. 워낙 이제 또 인생의 선배, 믿음의 예. 선배니까 네네. 하나님이 혜려인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남을 돕고 또 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혜련이가 제일 중요해. 그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혜련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혜련이를 제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 혜련이가 그 말이 저에게 하나님이 성면이를 통해서 전하는 마음 같았어요. 그게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올곧게 서야. 맞아요. 거기에는 이제 건강도 포함되지만 그래야 누구한테 뭐 복음도 전하고 뭐라 하지. 내가 찌그러져 갖고 내가 잘못되면은 그 무슨 복음이 되겠고 안 돼요. 무슨 덕이 되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렌주 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45년 동안 모르면서 거기다가 전도하는 많은 분들을 너무 핍박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 얘기 좀 우리 있죠. 혹시 집사님. 아주 냉정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옛날에 네네. 어느 정도 저 전도하시는 분들을 비난해. 해야 되나요? 네, 해야 해주셔야 돼요. 일단 뭐요 앞에 이제 노란 병아리처럼 원피스를 입고 앉아 계신 우리 김지선 씨. 예. 세 바퀴를 저희가 한 4년, 5년 같이 했잖아요. 근데 녹화하기 전에 항상 뭔가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대편을 이렇게 앉아서 봤거든요. 너는 어디다가 기도를 하는 거니? 야, 내 주먹으로 하는 거야. 네가 나보다 더 웃기잖아.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야, 열심히 이런. 그러니까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하나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미웠어요. 녹화하기 전에 하는 기도.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김효진이라고 있어요. 김효진이. 걔는 옛날에 쪼면한 이쁜이로 경서가 할 때도 항상 했는데 그랬지. 걔는 뭐 나보다 인기도 덜해, 어려, 뭐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애가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당차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언니 알았어. 괜찮아 나는 이러는데 쟤는 어디에 뭘 물건을 감춰놓은 거야? 진짜 뒤에 빼내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뭔가가 궁금했어요. 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효진이를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효진아, 언니 그 백이 뭔지 알게 됐어. 너 그거였지. 왜 너 그 이제 이 너 왜 지금까지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언니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 그치. 안 들었어. 근데 그 보물, 그것을 지선이도 갖고 있었고, 효진이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저를, 이 사람들은 내 포스에 이제 말도 못 꺼낸 거죠. 내가 막 다른 종교 얘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집안 또 분위기도 그렇고. 아유, 그럼요. 우리 집안 이 주위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거 정도가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또 저기. 그렇죠. 다른 이제 불교 쪽이었어요. 그쪽에 또. 근데 이제 저를 유일하게 흔들어 놨던 분이 이성미 집사님이었어요. 그 언니는 이제 목소리 앵앵 되잖아요. 야, 너 그거 하여튼 뭐 그거 남녀를 그거 하지 말고 너 교회 가야 돼 하면서 끝에 그렇게 욕을 했어요. 교회 가야 되냐나 이렇게 욕쟁이 언니였거든. 근데도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그 언니의 변화된 삶을 봤지만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연예인 연합예배 초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오히려 그래서 더 가기 싫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남편을 만나면서 바뀌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남편이에요. 자, 고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저를 좋아하게 됐는데 딱 걸리는 게 이제 종교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시어머님께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제 사귀는 사람이 있다. 누구야? 그래서 조혜련이다.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딱 그 얘기했다. 걔 종교. 우리는 3대째 지금 예수 믿는 집안인데 몰라 전화 끊어 머리 아파 그래서 어머니 너무 걱정이 됐대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해낼까?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걸 깊게 생각을 하다가 어디서 만났어요 신랑을? 중국에서 만났어요. 중국에서 이제 저는 중국 유학을 알아보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는 티를 안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살짝 이제 꺼내는데 봤더니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죠. 아, 크리스찬이야? 종교는 자유니까 똑같아. 그 말이. 종교는 자유니까. 각자. 나는 불교 쪽이고, 이제 나는 나는 자기 개발 철학 다 파봤는데, 하나로 통하잖아, 자기야. 이랬을 때. 와, 화를 내는데, 절대 하나가 아니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죠. 유순하시고 예. 온순하시고. 그런데 이 진리에 관한 것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 양보하네. 절대 양보하네요. 그럴 때는 엄청 엄청 화를 내요. 멋있어. 멋있어. 뭐 그걸 제 입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래요. 예. 아니, 제가 예, 잘 예. 알잖아요. 네. 멋있어. 아니, 진짜 남자다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주윤 씨가 이제 변화하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반말 그러다가... 존댓말 때문에 교회 간 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근데 진짜. 아, 저보다 두 살 어린데 이제 자꾸 이제 이제 친근함을 위해서 반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신랑이 연애할 네. 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 정말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존댓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조건이 있다라는 거지. 뭐냐 그랬더니 교회 한 번만 가달라고. 주일 예배. 근데 저는 주일 예배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갔죠. 존댓말 들으려고? 네. 해준다고 해서? 근데 사실은 한 3일 존댓말 할 때쯤이 금요일이었는데 예. 듣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리감 있고 그래가지고 그만해. 옆집 아저씨가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럼 예배는 이런 거예요. 또 또 한 번 약속한 건 또 지키지 않아서 예배는 한 번은 갈게. 한 번 이상은 안 간다. 주일 예배. 그러고 갔죠. 갔다가 너무 좋았어요. 뭐가 그게 좋았어요? 그 분위기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것 같은. 그때는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저는 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뭐 찬송가도 모르고 모르지만 그 전에 제가 믿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았어요? 안 어색했어요. 그래요? 불편하고 안 불편했어요. 처음에 교회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색하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어떤 생각. 어떤 분들은 막 없었어요. 두통도 그래요. 온다 그러고 막 심적으로 되게 사탄의 공격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땐 좀 아프셔서 네. 이제 화면으로 나오셨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완전히 완쾌되셔서 네, 좋으신데 네,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출애굽기 32장을 설명을 하는데 기억하세요? 네. 그건 못 잊죠. 첫 설교? 네. 들은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근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성경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저걸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은 소설과도 같은 그러면 한 부분 2주에 그만큼 했다면 이 책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너무 알고 싶었어요. 엄청난 그 에피소드들. 네. 이걸 알고 싶었어요. 예. 근데 알 길이 없죠. 다녀야지만 알지. 다녀야만 알고 내가 읽어야만 아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싶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의 어떤 성향, 그 사람의 습관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 거지. 쓰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저는 요거 좋아하거든요. 뭐 파는 거. 거 예, 파는 거. 그러니까 그 파는 거의 성향대로. 나중에 형부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점점 언니가 언니 어디야? 도서관이야. 뭐해? 성경 읽어. 어? 우리가 다들 이게 무슨 소리야? 성면이 혜련 언니가 성경을 읽고 있대. 그러니까 할렐루야지.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 파면 엄청나게 파거든요. 제가 교회를 딱 가면서 이 성경이 너무 궁금해서 성경 사줘. 그래서 성경을 샀어요. 너무 어려운 거야. 관련된 책들을 만화책 막 이런 거 있더만요. 예, 그 지도도 있고. 있고. 그걸 이제 다 펴놓고 막 이렇게 하고 도서관인데 알 길이 어떻게 있어요. 예, 예.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죠. 왜냐하면 남편이 거의 모태신앙인데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왜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은 배고 자는 거야. 그러면 들어와.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우리 왜 영어 공부할 때 사전 배우고 자야 되지? 그러면 들어오나? 남편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성경은 이렇게 덮어놓고 내용은 열질 않더라고. 맞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열어놓고 믿자. 지금은 남편하고 성경 같이 있는 그런 멤버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조혜련 집사님을 쓰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고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역할까지 충실하게 한 거지. 네. 그 나라 언어를 배우려면 그 나라에 가서 그 현지 사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고 계신 남편을 붙여주신 거네요. 2015년 네. 1월 1일 기억하죠? 네. 그날 무슨 날이에요? 제가 세례 받는 날이에요. 근데 세례는 우리 저 목사님이 이렇게 물로 세례 주잖아요. 네. 근데 그때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아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일단 일이 세례를 받기 전에 저희는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네네. 교육을 문답하고. 받는데 문답 이게 세례 문답 하고 꽤 길게 교육을 받는데 자꾸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남아서 해라 그래서 자꾸 불편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도 했어요. 믿어지나 이게 아유 그렇게 썼다고 하셨는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또 부활하셨다는데 예 믿는다고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례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갈등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이제 마스카라 하고 막 또 아무래도 또 앞에 나가니까 또 교인들 보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갔어. 그런데 거기 왜 이렇게 라인으로 쭉 앉아 있잖아요. 앉아있는데 나 혼자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가 다섯 배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짜라. 그리고 저기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그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대답을 하고 믿기만 하면 그게 된다라는 거야. 그날이 오늘이야? 말하면서 혼자 막 의미 부여가 되면서 나가기 전부터 이제 터진 거예요. 막 터졌어.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네가 이제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나 혼자 이 물보다 더 많은 비가 눈에서 오르고 있는데 정말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냥 50도 넘는 그 떼약 볕에 예수님이 조혜련 나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거기에서 그 고통을 겪으며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뒤에 부활해서 그거를 믿기만 하면 네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게 너무 든든한 거예요. 전 살면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을 키웠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든든한 백,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 사건이 전 너무 기뻐서 하면서 막 진짜 여기가 마스카라 국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가뜩이나 수성을 써가지고 마스카라를. 까맣게 막 이렇게 하고 거의 막 이렇게 내려왔는데 검은 눈물 그거를 내가 매일 기쁘게 작가가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처음 그 교회에 우리 정은혜 집사님이 오셨는데 뭐 저분은 정말 조혜련신데 왜 저렇게 우시나 하면서 아 너무 감동적이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맞춰 주셨어요, 그죠? 그때 우리 작가를 그날 처음 오셨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고 세례받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제작 회의할 때 조혜련 집사님의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1년 뒤에 초대가 되고 간증으로선 처음 하시고 그게 벌써 이제 3년 지났고 이렇게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제 이름을 이제 거론을 했더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제가 아직은 아직까지도 지금 목사님들도 이제 조혜련이 크리스찬이 된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때도 그랬대요. 여기 이제 스태프들이 조혜련 아직 이제 확실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좀 있어 우리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한 두 번 세 번 회의에 걸쳐서 나오게 되었고 왜냐면 세례 받은 거가 이제 이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깊다 뭐 얕다를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최성교 아나운서께서 여기 앉아 계시고 이제 녹화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20몇 년 동안 많은 녹화를 했잖아요. 뭐 일본 방송도 하고 중국 방송도 해서 그렇게 떨리고 이런 거가 없었고 뭐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또 이렇게 말을 잘하겠어 했는데 야 그날은 진짜 얼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었어. 그리고 제 입을 제가 열어서 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본대로 흘러가지를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와 그걸 느꼈는데 그때 그 간증도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나서 깜짝 놀라시면서 큰 은혜 많이 받으셨었거든요. 저는요 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실은 더 깜짝 놀라는 뭐요? 거. 아니 세례받은 지 이제 2015년이니까 4년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신 3년 됐는데 아까 저 간증 책 나왔죠? 이건 또 뭐래요, 이거? 그거는 찬송 찬양 집인데요. 그러니까 1집 2집까지. 그걸 동시에 냈어요. 동시에 1집 2집. 맞아요. 그게... 아니 이게 있잖아요. 이게 권사님들인데 아니 찬양 사역자 정도 돼야.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우리 언니를 이끌면서 네. 성경을 녹음하게 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소리를 내서 매일 8시간씩 아마 성경을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근데 하나님이 와, 네, 대단하시다. 그 송솔나무라는 우리 집사님을 붙여주셔서 프로듀싱을 하면서 전주간주에 전부 성경을 낭독하게 했어요. 네. 그 예. 성경도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전부 선택하게 하셔서 22곡에 44개의 성경 구절을 집어넣어서 녹음을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여기서 대표가 뭐가 있어요? 대표곡이? 이거는 찬양곡인데요. 네. 나 살았네라고. 나 살았네. 네, 김사무엘 지금 목사님 네. 되셨는데 네. 그분이 찬양 이 작곡을 하시는 분인데. 아, 김사무엘. 네, 네, 네. 그 작은 교회 섬기시는 네네. 분이신데 네네. 이분이 제 간증을 듣더니 네네. 곡을 써 줬어요? 네. 작사도 아. 하시고 그래서 이 노래는 딱 그냥 들으면 조혜련이에요. 아, 그래요. 나 네. 살았네. 네. 그래서 지금 간증 집회를 가면 오프닝에 이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으로 선포를 하며 이 나 살았네를 부르죠. 네. 그럼 그거를 나 살았네를 지금 여기서 네. 좀 한번 보여주실 라이브로요? 네, 네. 라이브로. 이게 아나까나 버전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홀리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 가능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네. 나 살았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던 주님 그 손길이 날 찾았네. 내가 믿고 바랬던 길, 내가 안다 여겼던 그 길, 그 길의 끝에 보았던 절망들. 하지만 주 손길이, 하지만 그 눈물이 따스한 아버지 음성으로 날 세우시네. 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하지만 주 손길이, 하지만 그 눈물이 따스한 아버지 음성으로 나 세우시네. 나 살았네 주 보혈 안에서, 나 살았네 주 능력 안에서, 대박이네. 세상에. 네. 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울 줄이야. 아, 주여. 예. 아, 우리 저 조혜림 집사님을 정말 짧은 감지.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고 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또 사용하고 계시고. 아니 그 성경 바람잡이로 변화된 교회들이 정말 많다면서요. 그 읽는 거를 넘어서 녹음까지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들이 좀 많잖아요. 제가 팔남매니까. 팔남매 몇 째예요? 제가 5째예요. 둘째 언니가 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보고 교회를 나오겠다고. 3년 전에 그 방송? 네네네. 아, 그 조혜련 씨 간증하셨던. 네네. 그 프로를 보고 진짜 저는
이렇게 예수 믿어라고 막 초창기에는 막 업돼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장 맞는 때에 아니 그때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 그 우리가 나중에 그 기도 제목이 없었잖아요. 네. 그때 가족 구원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얘기도 해도 될까요? 네. 엄청 구원이 됐죠. 지금 야 3년 전에 우리가 선포했던 여기에서 기도했던 이 자리에. 그곳에 거의 3분의 2가 돌아왔어요. 3분의 2? 네. 네. 거의 3분의 2가 저 포함 3분의 2가 돌아왔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미국 간증을 이제 2년 전에 갔을 때 그때는 더 이제 믿음이 이제 더 견고해지기 전이죠. 막 갓 성경 읽을 때인데 전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83세 할머니가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니 난 여기 1세대예요. 그래서 막 우셔. 왜 우셔? 내 너무 부끄러워. 나 교회만 다녔어. 외로워서. 그런데 성경을 내가 1독을 안 해봤어. 예, 예. 내가 미안해요. 내가 약속 하나 할게. 내가 죽기 전에 조혜련 씨보다 성경 더 많이 읽다 죽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시면서 순수한 소녀처럼 저에게 이렇게 진짜 약속. 도장 찍으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잊을 수가 없어. 너무 감동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그래서 성경 바람잡이란 얘기를 네. 하시는. 아, 참 집사님. 네. 그 아이들 많이 컸죠? 네. 어? 아들 하나 딸 하나죠? 네. 딸이 이제 첫째고. 딸이 위죠? 네. 딸이 20살, 아들이 18살. 벌써 이래 되세요? 네. 아들이 우주죠? 네, 우주예요. 그때 왜 뭐 방송으로도 저희가 네네, 많이 네네. 봤지만 네. 아이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그렇지, 막 그래요. 그랬어. 지금은 어떻게 잘 자랐어요? 야, 이게 얼마나 변화가 되었냐면 딸이 사실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맞아요. 이제 많이 엄마하고의 이런 또 여러 갈등이나 외로움 때문에 학교도 또 그만두고 많이 지쳐가지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안방문을 뚝뚝 두드리더니 왜? 그랬더니 교회 가려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변할 인간이 아닌데 너무 변했대. 그래서 왜 변했는지 그 존재가 뭔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야. 야. 그게 진짜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유나야? 그래 교회를 갈래? 그래서 교회를 갔어. 이야 어느 날 보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얘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자기가 진짜 힘들 때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 애가 6장, 에스겔 48장 이거를 8시간 동안 그것만 읽고 있었어. 앉아서? 앉아서. 오, 그러면서 애가 변화가 됐는데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된 겁니다. 딸이? 네. 그래갖고 올 9월에 이제 미국의 크리스찬 대학으로 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복음적이고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신학대학은 아니지만 마음껏 경험하며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우주는? 아들은 이제 사실 많이 이제 18살이지만 이게 삐딱하잖아요. 당황을 많이 근데도 했었지. 야 얘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어느 날 이제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서 울더래. 막 울더래. 그래서 왜 그래 우주야? 했더니 내가 지금 BY 랩을 들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BY도 이렇게 성경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여호와를 모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는 거. 그 가족 구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3분의 2가 돌아왔어요. 네, 지금 147만 안 돌아왔어요. 이름 순서로? 네, 147. 가족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신 가족들하고 내일 다시 인사드려요. 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도 기대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